3분 만에 완성하는 초간단 레시피 알려드릴게요. 진짜 맛있으니까 꼭 만들어보세요. 우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컵에 방울토마토 한 줌, 올리브오일, 마늘을 넣어요. 마늘은 없으면 생략 가능해요. 달걀 하나 넣고 소금 착착, 후추 착착. 이때 달걀은 포크로 콕 찔러서 넣어주세요. 더 맛있게 먹으려고 치즈 약간 뿌려줬는데 생략 가능해요. 이제 랩 씌우고 구멍 퐁퐁. 전자레인지에 3분간 돌려줄게요. 생리빵이랑 곁들여서 스리라차까지 뿌려 먹었는데 뜨끈하고 든든해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